그 중산층의 그 똥에 찬 마인드에 쩔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인정했죠. 내가 정신병 맞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내가 뛰어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의심과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네. 의심과 두려움. 사실 뭐 작가님 말씀 너무 좋은데 우리가 도전을 할 때 사실 두려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뭐 두렵지 않으면 누가 다 하겠죠. 네.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네. 이제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네. 의심, 두려움, 우유부단 이게 최악의 삼족 세트래요. 그러니까는 이 악마가 사람들을 네. 조종할 때 이 세 개로 움직인대요. 여기다가 머리 싹싹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 되게 많이 그 얘기 들었잖아요. 두려움은 우리가 실제가 아니라는 말 그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의심과 다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의심이라는 거는 믿음 부족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 부족이 뭐냐면 나에 대한 믿음 부족과 상대에 대한 믿음 부족이 함께 있어요. 근데 상대보다도 나를 못 믿는 경우가 더 많아, 솔직히. 이거는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제 남편 교육에서도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 소비자가 무언가를 사지 않는 거 선택하지 않는 거는 자기를 못 믿어서 그렇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잖아요. 그럼 이거를 증명받고 싶어서 소개한대요. 아. 남들 아,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요. 누가 예. 소개를 하면은 걔가 오, 이거 좋다 그러면 내가 뭐야? 내가 잘한 선택인 그쵸, 거야. 그쵸. 그렇게 인간들은 자기를 못 믿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작업을 한대요. 근데 이렇게 나의 못 믿는 상태가 바로 의심의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유부단한 거예요. 제가 29살에 저에 대한 평가가 우유부단이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다 저한테 우유부단하고 우유부단하다던 게 두려움과 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이 우유부단해져요. 뾰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망설이는데 그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도 다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거 에너지를 못 쓰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걸 선택할 때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솔직히 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건. 정말 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어학원에 이제 그 지원을 할 때도 그 이제 이력서를 썼다 지웠다 이걸 계속 했어요. 조금 더 늘릴 게 없을까 해서. 근데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이게 난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걸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이 레주메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영어 인터뷰를 내가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연습도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좋은 연습이었던 게 영어로 했지만 그걸 한글로 바꾸면 나를 멋지게 소개하는 피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도전하지 않으면 이것조차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두려울 때는 그냥 해버리는 게 제일 빨라요. 다이어트 뭐 새해 됐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생각 난 그날부터 해야 돼. 여기 살 잡히는 그 순간부터 아 내가 다이어트 시작하면 내가 더 이상 그 맘스터치를 못 먹는데 어떻게 네. 해야 되지? 그냥 해야 돼요. 그 모든 그냥 그 순간에 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우유부단하게 나를 방치해요. 우유부단하게. 그래서 그게 참 나쁜 독이다. 이게 우리가 악마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 꼭 인지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두렵다는 건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다는 거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이거를 저희 남편한테 배웠어요. 자꾸 제가 이제 어떤 저희가 좀 사건이 있었는데 네. 두려워하니까 네.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두렵다는 건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는 전문가를 우리가 컨택하면 돼. 오, 네. 그게 왜냐면 두렵다는 거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 상상 때문에 힘든 그쵸, 거거든요. 그쵸. 예. 그 상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하면 돼.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간단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 영입해서 딱딱딱 알아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게 일이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대신 우유부단하게 흘려보내는 시간과 에너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를 때는 정보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야, 진짜 막 두려움은 진짜 모르는 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맞아요. 그 우유보다는 그러면 이렇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성격에서 원인을 찾는 것도 많잖아요. 네, 아, 나는 우유부단 성격이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 솔직히 네. 그거 성격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럼요. 네. 왜냐면 네. 제가 극도로 우유부단했어요. 네, 네, 네. 정말 끝판왕으로 우유부단했는데 네. 제가 우유부단했던 거는
그러니까 저는 우유부단한 분들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좀 없는 분들이라 생각해요. 제 경험상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거에 있어서 불신이었어요. 네. 근데 삶이라는 거 내가 이뤄내는 것들이 다 나한테 나오는데 그 뿌리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제가 뭔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내 뿌리를 부정하는데. 근데 대부분 우유부단한 분들은 뭐냐면 나를 형편없게 정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면 난 원래 이래. 난 이건 못해. 네. 이게 다 자기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걸 나를 부정하면 뭐 다시 뭐 엄마 그 뱃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이것도 그건 거예요. 내 성격이 원래 우유부단에는 내가 이미 나한테 그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내 성격이 원래. 그래서 이럴 때는 나는 원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우에 많이 저 집중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어두우니까 밝으려면 어떡하지? 근데 많이 웃음되는데 제가 되게 잘 웃어요. 그게 원래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많이 힘들었던 애인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근데 그런 책들을 보니까 경청을 하래. 근데 제가 정말 경청의 끝판왕이 물론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평소에는 제가 경청의 완전 끝판왕이에요. 저 남편도 그렇게 꼬셨어요. 경청으로. 그래서 네. 이게 내가 모르면 나는 네. 원래 이래가 아니라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극복하지? 그럼 그거를 극복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을 붙잡아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작가님 책을 보면 참 공감했던 부분이 결핍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결핍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이거나 아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작가님은 오히려 삶에 결핍이 없다면 더 위험한 거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제가 제 책에 소개를 했는데 네. 여러분 제가 보시기에 되게 바보 같나요? 어때요?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니죠. 예. 근데 제가 네. IQ가 103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낮은 IQ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폭설 아닌가요, 그냥?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네. 중학교 때 처음으로 IQ 검사를 네. 했는데 저는 그냥 제 이 점수가 100이 넘었으니까 네. 우리 입장에선 100점이 최고점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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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 103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 나쁜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심화반이란 데를 네. 들어갔는데 네. 심화반 애들끼리 이제 수업 끝나고 다 모여서 막 IQ를 까고 있더라고요. 서로 네. 오픈을 했는데 네. 막 133, 138, 100, 그리고 제일 높은 애가 김하나라고 걔가 145였어요. 네. 그걸 두고 보니까는 나는 모지가 된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그거를 내가 알고 나니까 내가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심화반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남들이 1시간 할 거를 저는 3, 4시간이 걸려요. 암기를 못해요. 애가 머리가 너무 나빠서. 근데 나는 내가 왜 이랬는지 몰랐어. 왜 쟤는 벌써 끝났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판서하실 때 왼쪽에 딱 이렇게 필기한 다음에 오른쪽 딱 넘어가면 왼쪽을 지운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난 아직 여기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약간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머리가 나쁘구나. 근데 저는 이거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도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런 뜻이 네. 있었네요. 네. 그래서 남들보다 덜 놀고 하면 돼. 그렇게 극복을 했었고 형편이 안 돼서 영어학원을 못 간 거였어요. 사실은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생활비랑 학비를 제가 벌어야 되다 보니까 영어학원을 하나 끼워넣으면은 저는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영어학원을 못 가니까 혼자 영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독학을 하게 됐고 독학을 하다 보니까는 한국에서 영어를 마스터하는 법을 저 나름 터득을 했던 거예요. 문장을 빨리 외우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저의 노하우가 돼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고액과외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제 피치가 이거였어요. 네. 어머니 아이 유학 보내실 거냐고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네. 상담을 요청하면 딱 첫 번째 그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왜요? 라고 해서 아 어차피 유학 가실 거면 그냥 어학원에서 뭐 영어는 안 늘어요. 근데 어학원에서 그냥 원어민하고 얼굴이나 틀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한국에서 영어를 계속 할 거면 저한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제 피치였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영어를 마스터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제가 영어를 마스터하게 한국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돈이 없어서였어요. 이게 다 결핍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학원에 들어갔어. 근데
뭐 원어민은 지네 나라가 이제 그 나라니까 영어 잘해야 되는 게 더 정상인 거고 그렇지 않은 모든 강사들이 다 유학을 갔다 왔어요. 나만 빼고. 그러면 저는 그거에 주눅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유학을 못 갔다는 그 꼬리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떼어버릴 수 있을까? 그건 실력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고서 한 6개월이 안 됐을 때 뭐라고 요청했냐면 이 학원에서 가장 높은 클래스를 제가 맡겠다고 했어요. 제일 빡센 반을. 그래서 근데 힘들었어. 왜냐하면 다들 그 귀한 학생이라고 그래서 외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돌아오는 애들이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해. 네. 그러니까는 내가 걔네들을 가르치려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애썼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핍이 없이는 사실은 되게 안일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어릴 때 화목한 가정의 아이들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안 부럽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화목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걸 볼 때 굉장히 안전하게 살려고 그래요. 굉장히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모든 게 나에게 축복이었다. 특히 결핍은 나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이었다. 이 생각을 해서 제가 학원에서 일할 때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게 이거였어요. 딱히 부자는 없어. 엄청 부자는 없어. 근데 모든 애들이 지들이 되게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나중에 부모님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돼야지 니네가 거기다 빨대를 꽂으면 안 된다 라고 해도 그냥 학원을 보내는 것도 엄마가 보내니까 나는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닌 학원을 그러니까 애들의 마음 상태가 되게 아니라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어머니들하고 상담할 때 공부 안 하려고 하잖아. 저는 심지어 저희 학원도 다 끊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학원을 다 끊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가 몇 달을 견디는지를 보시라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견뎌 그럼 걔는 어차피 공부를 안 됐네요 어머니. 근데 얘가 학원을 다 끊고 났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매깅하라고 그 애원하게 만들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냥 말 그대로 학원 원장들이 말하는 전기세 몰세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걸로 차라리 어머니 보험이라도 드시든가 연금을 준비하던가 그걸로 그렇게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결핍은 인간에게 생명줄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작가님 그 월 천만 원을 버시고 있었는데 그 저희 출연하셨던 남편분한테 아이스 강님한테 이제 뭘 배우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날 당시에 돈을 잘 벌었어요. 잘 벌었고 돈도 많이 벌어놨어요. 현금을 제가 좀 많이 벌어놨는데 저희 남편이 비웃었어요. 왜? 왜냐면 제가 그 중산층의 그 똥에 찬 마인드에 쩔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남편은 멘토가 외국인이잖아요. 미국의 글로벌 하시죠. 10조 자산가다 보니까 이 사고가 로직이 남다르고 굉장히 커요. 아까 제가 생각의 크기를 성공이 못 뛰어넘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그냥 작은 중산층 마인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게 어렵게 그 바닥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이룬 거를 잃을까 봐 엄청 전전긍긍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가난할 때 더 많이 도전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돈이 쌓일수록 뭘 못하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있을 때 남편을 만났고 남편이 경제에 대해서 이제 참치 해체쇼를 해준 거죠. 그걸 다 분해해서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이 똥에 찬 생각이고 그거를 네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네가 다음 단계로 가지 않으면 넌 정신병에 걸릴 것이다. 근데 저는 그 중산층의 정신병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못 벌 때는 돈에 막 난리였거든요. 근데 그 꼴랑 월 천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삶이 허무하다는 이런 개똥 같은. 돈 벌어도 소용없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돈을 벌기까지는 돈을 버는데 내가 성장해야 돈을 벌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나를 막 성장시켰는데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냥 그 다음이 없는 거야. 그 다음이 없고 이 채로 이제 약간 죽은 송장처럼 내가 이제 퇴직할 때까지 견디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사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내가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그게
우리 남편이 말하는 중산층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중산층,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이렇게 정신병이 걸리면 그때부터는 내려오는 길밖에 없어요. 웃긴 건 유지도 못해요. 우리가 100점 맞아야지 라고 해야지 98점 맞는 거지. 네네. 나 98점 맞아야지 하면 95점 맞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상태에서 난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편이 이제 뼈 아픈 그 얘기를 다 해주면서 네네. 그거를 제가 이제 인정했죠. 내가 정신병 맞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내가 뛰어넘기 위해서 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소통을 했어요. 그 남편분이 똥을 쳤다는 그 구체적인 생각은 뭐였나요? 첫 번째는 네. 제가 저를 되게 작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제 학원이 되게 시설이 좋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다른 원장들이 오면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동네에서 이런 학원에서 그 돈을 번다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1000은 그냥 평균이었고 보통 1500씩 벌었거든요. 네. 제가 순수입이. 네. 그러니까는 다른 원장들 입장에서는 쟤는 뭐지 이거였는데 저희가 급봉에 산 거야. 네. 급봉에 살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한 달에 월 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냐고. 당연히 없죠. 왜냐면 나는 시급 5천원짜리에서 지금 이 정도였으면 나는 이미 끝난 거야. 그쵸. 근데 겨우 제 나이 이제 40 중반이잖아요. 사실 요즘에 100세 시대가 넘는다는데 네. 그러면은 셋을 더 달려갈 길이 많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똥에 찬 거죠. 그래서 이 똥을 빼내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똥을 빼내고 나니까 네. 재해석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더 나아가야 되는 거, 네. 내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시 좋아진 거죠. 중사병, 정신병에서 이제 벗어난 거였어요. 그게 이제 PCM인가요, 그게? PCM이 뭐죠? 그러니까 PCM이 네. 원래는 네. 이제 People Closing Master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요즘에는 네. People Closing Marketing이다 이제 네. 이렇게 네. 하는데 이제 PCM이라고 하면은. 이게 남편 그 PCM 개미 멘토 채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사실은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네트워크랑 영업 그리고 네, 이제 네. 요즘에는 일반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네. 제가 이제 저희 남편하고 연결됐던 거는 사실은 유산화라는 네트워크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산층 정신병이 왔을 때 네. 건강이 안 좋았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유산화라는 회사를 만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갔었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처음 알아봤던 건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네트워크 시장이 되게 불순물이 많아요. 그렇죠. 네, 잘못된 네. 게 되게 많은데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던 중에 유튜브에서 개미 멘토 아이스강을 찾았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그게 이제 2021년 네. 2021년 9월 28일 네. 그래서 이제 남편분한테 제가 수강생으로 사실은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그 네트워크에서 콜드콜이라는 그 TM 영업 방식을 네. 배우려고 했던 건데 네. 거기서 이제 경제도 배워, 인문도 배워, 경영도 배워 이걸 다 배우고 나니까 네. 아, 나 네트워크는 못하겠더라 구려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원래 하던 일을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게 다 문제점들이 드러난 거죠. 사실 내가 왜 네트워크를 하게 됐나를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말에 혹했어요. 성장의 끝이 없다는 말. 왜냐면 이제 네트워크 시장의 단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네. 네가 노력하는 만큼. 근데 내가 딱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계속 올라갈 수 있다니까 거기에 굉장히 혹했어요. 근데 이제 학원은 내가 분점을 내지 않는 한 내 동네에서는 이미 맥스였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작은 동네에서 100명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낼지. 그래서 어쨌든 그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거기를 갔다가 오히려 이제 아이스가 대표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10조 자산과 로직을 심어줬네요, 머리에. 맞아요. 야, 그거를 이제 빠르게 수혈 받았죠. 네, 그러니까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이제 물론 저도 아직 이제 성장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뭐 맞다 틀리다 이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지금 뭔가 삶이 마음에 안 들고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그 책임을 나한테 돌리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잔인한 말인 거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 빼고는, 물론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것 빼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내 책임으로 돌리려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나를 비난하라는 거야. 지금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된 게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근데 탓과 책임은 달라요. 탓은 비난이고요. 책임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주체성을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탓을 했어요. 어릴 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남 탓, 환경 탓, 뭐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내 탓이야. 근데 그렇게 내가 누군가 탓을 한다는 거는 그 칼자루를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 칼로 나를 난도질하게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이라는 거는 그 칼자루를 내가 쥐었기 때문에 내가 물을 자를지 말지도 결정할 수가 있고 칼을 안 쓰는 것도 선택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내가 주체적인 책임을 져야지만 방향성을 내가 찾기 위해서 뭔가 애를 써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노력으로 중산층까지는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이가 으스러질 때까지 이를 꽉 물고 하면은 중산층까지 올 수 있지만 그게 제일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제 그랜드 카돈이라는 그 분의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PCM 개미 멘토 아이스강의 어떤 유튜브를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건데 중산층을 만약에 내가 목표로 살잖아요. 그러면 꽤 빨리 정신병에 걸려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전거 페달을 맨 처음에는 열심히 밟죠? 밑바닥에서 열심히 돌려요, 페달을. 돌리다가 내가 어느 정도 가는 것 같으면 페달을 가만히 멈춰요. 그럼 평탄한 길에서는 어느 정도 가거든요. 네. 근데 결국 다시 돌리지 않으면 자전거는 멈추고 자빠져요. 이게 저희 인생하고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랜카돈이라는 그 사람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많이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고 뭔가 계속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정신병 알고 안 걸리고 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조 자산가가 왜 그렇게 돈돈돈 할까요? 그게 정말 돈을 쫓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걸 멈추는 순간 자전거가 자빠진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정신을 놓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는 크리스천이라서 하나 말씀드리면 악마가 다 준대요. 뭐 건강도 주고 미모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주는데 마지막에 내가 얘를 골탕 먹일 때 여기를 탁 건드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하나가 탁 건드려지면요 그 사람이 너무 순식간에 망가져요. 그래서 다 준 다음에 망가뜨리는 게 악마 입장에서는 더 재밌어요. 가지려고 하는 애들을 못 살게 구는 것보다 다 이루어도다 할 때 잡아뜨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크게 하시고 이건 저를 포함이에요. 생각을 더 크게 하시고 내가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없을 땐 사실 돈이 목표가 되거든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쵸. 여러분 월 1억을 목표로 정말 쥐어 짜면서 살았는데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면은 사실은 돈의 이상의 가치를 내가 창출하는 사람이 될 때 진짜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도 항상 하는 말이 의미 있는 일과 의미 있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끝점에 의미라는 거를 붙들기 위해서는 사실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봐야지 거기서 틀리고 맞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모든 것을 나의 책임으로 돌리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서 그렇게 좀 시청자분들께서 쭉쭉 성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